안녕하세요. 티원 서포터 키라입니다. 일단 항상 해외 갈 때마다 거의 아침에 출국을 해서 아침에 공항 올 때마다는 되게 힘듭니다. 이제 저희 스폰서인 고스튜어에서 선수들마다 착장을 한 번씩 선수들마다 옷을 입혀 주셨는데, 네, 며칠 전에 한번 다른 옷이 왔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입기가 좀 힘들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잘 어울리는 걸로 해주셨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우스 선수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뭐 갈색 바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후드티는 개인적으로 좀 후드티보다 후드집업이 더 편하다 생각해서 좀 후드집업을 좋아해서 후드집업을 갖고 싶었고, 아니 그렇습니다. 일단 흑백 요리사를 보고 흑백 요리사도 보고 쿠파트노도 다운을 해놔가지고 잠과 넷플릭스를 시청할 것 같습니다. 그냥 좀잠 일정한 수면 패턴과 일정한 식사 습관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월드에서도 되게 다양한 서포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뭐 탱커면 탱커, 유틸이면 유틸, 뭐 딜러면 딜챔,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당장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상체랑 원딜에서도 나오는 조합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지금 당장은, 그래서 되게 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할것 같고 되게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냥 뭐 잘하고 재밌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, 근데 막 그렇다고 제가 막 의식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좀 업보로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, 네, 그래서 그냥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 또한 아직 대답하기 섣부른 것 같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 작년에 독일 갔을 때 뭔가 현지 음식이 잘 맞지 않았어가지고, 런던도 그렇고, 아 런던이 아직 한참 이런 얘기긴 하지만,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한식을 일단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자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쌀밥을 먹어야 돼서, 자 그냥 쌀밥만 일단 있으면은 밑반찬이 뭐든지 감사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. 뉴진스 무조건 뉴진스 있고요. 무조건 뉴진스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제 마음속에는 아직 뉴진스가 남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작년에 우승하고 나서 이제 올해 지금까지 좀 좋은 경기를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팬분들에게도 속상하고 팬분들도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, 이번 월드에서는 이제 그걸 다 만회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과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파이팅 하겠습니다.